여보, 맞죠? 맞죠, 오백?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저희는 애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 지훈이 아버님, 우리 어진이 정말 잘 좀 부탁합니다. 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요. 저 뭐 제가 특별히 잘한다고는 말 못하고요. 그저 우리 지훈이하고 똑같이 나무랄 일 있으면 나무라고, 잘한 일 있으면 칭찬하고 그렇게는 허겄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틈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 괜히 친삼촌이 왔다 갔다 하고 오면 애가 마음만 뒤숭숭해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 정 붙일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렇잖아도 저 삼촌이라면 껍벅 죽는 앤데 공연실이 왔다 갔다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이제는 쟤도 지 자식이니까요. 뭐든지 다 쟤한테 맡기고 장가도 가시고 오세요. 그래요. 장가도 가시고 해서 삼촌도 자식을 보셔야죠. 언제까지나 쟤 데리고 이렇게 늙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으시고 저 어진이 학비도 좀 보태주고 그러세요. 네, 그럴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쟤도 우리 자식인데 누구한테 기대? 조카 자식도 자식인데 삼촌이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아, 잔소리 그만하고 자, 그만 일어나자고. 아, 예. 응? 어진아, 가자. 삼촌한테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아이, 삼촌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 종종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신발 똑바로 신어. 자, 이리 가자. 가. 낙준 할머니, 안 나갈 거면 얼른 나가세요. 아니야. 또 안 볼게 나가세요. 어머나, 그새 또 사셨어요? 아니야, 입 드무시야. 새 옷인데 연볼. 아니 우리 장모님 꽃가지 입고 해갖고 어디 나가신 겁니까? 아, 얼른 나가세요.
인형감님이 아주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국수는 언제 먹여줄 겁니까? 아유, 왜 이래 윤사장. 자, 김 여사도 얼른 준비해요. 난 안 간다니까요. 에헤, 왜 이래 또. 아, 전주 때 가고 딱 찍고 우리가 작전을 맞춰놨는데 빨리 나가자고. 집에 올 게 뭐 있니? 나가 그랬어, 나가라. 알았어, 갑시다. 자, 오늘 아주 멀리 정로로 나가볼까? 에이, 아니야, 이 천호동 쪽으로 가자고. 저 대곡이 아주 좋잖아. 어? 자, 서둘러. 어디건 나는 은산대로 갈래요. 부질거리는 데는 안 가요. 아, 저 앞만 자도 이쁘니까 가자고요. 예, 미안하다. 아니야. 자, 박이사 갑니다. 하하하.